여자 선수들 중에 타이틀이 제일 많은 거고. 같이 예상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영동군청 씨름단 임수정입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 타이틀이 제일 많은 거고 남자 선수와 동등하게 대회에서 우승한 게 20번인 거예요. 그래서 현역 남자 선수들도 19인가 20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번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강여동에 위치한 사이코피 브루스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관장 이도경입니다.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예 처음? 네, 아예 처음이에요. 씨름은 이제 무릎 이상의 신체가 모래 위에 먼저 닿으면 승부가 가려지는 단순한 룰이 있거든요. 다리를 갈면서 3점. 팔을 가면 이런... 아니요, 저희는 그냥 모래판에 머리카락이나 손을 짚어도 패가 되는 거고요. 룰이 그만큼 간단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시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종목입니다. 네, 삿바는 이제 고우라고 하고요. 이걸 띠라고 하는데 여기 고 부분을 오른쪽 다리에 넣고요. 띠를 이제 허리 뒤로 둘러가지고 밑에 쪽으로 먼저 넣거든요. 뒤에 쪽에 있는 삿바 쪽으로 다시 앞으로 빼서 이 두 개를 잡고 위로 넣어가지고 다시 여기 사이로 빼면 완성입니다. 한번 잡아보시려면 삿바를 착용을. 네, 관장님 먼저 가면 삿바를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손을 끝까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잡아야 돼요. 손이 이렇게 되면 사람 이렇게 네. 당기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줘야 되거든요. 네, 저희 손을 보면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이렇게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리 삿바 잡는 쪽이 이제 말아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오른손은 그냥 잡으시는 거예요. 깊게 넣을수록 좋고 이걸 잡고 손목이 딱 힘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딱 돌려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다리 삿바가 들리면 씨름이 거의 대부분 불리하게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씨름이 오른쪽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쪽 어깨를 막 떼고 있고 또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서야지 씨름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이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다 모든 기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좀 쉬운 기술은 밭다리 기술이거든요. 일단은 자세부터 알아야 되는데 왼발이 이제 오른발 뒤꿈치 정도 이렇게 보포 이렇게 너무 쓰게 되면 좌우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요. 이렇게 쓰면 앞뒤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약간 한 발 뒤에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오른발 중심으로 그대로 숙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짝다리를 먼저 짚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짝다리를 이렇게 짚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자세를 이제 상대를 잡고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밭다리 기술을 잡고 설명. 밭다리는 이제 상대의 오른다리를 제 오른다리로 걸어서 넘기는 기술이거든요. 시합 때도 자주 나오고 초보자들도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어가지고 배지기 기술, 들배지기나 배지기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할 거는 이제 왼배지기고 좀 약간 유도가 업어치기라면 씨름은 배지기가 제일 대표적인 기술이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왼배지기 기술은 왼쪽 다리가 들어가면서 회전으로 넘기거든요. 다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넘긴 거죠? 이 중심을 약간 이쪽을 밀어서 가볍게 다리가 그럼 가볍게 되잖아요. 이 들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넘기면 돼요. 힘이
확 빠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밀리면 실은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아~ 그것처럼 내 오른 다리를 누르고 있으면 방어가 되는데 이게 밀리는 순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다리 기술은 왼쪽을 가서 오른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넘기는 기술. 네, 이렇게 씨름 자세를 하고 왼발을 먼저 핫발을 당기면서 하나 둘 하면서 오른 다리를 오른손은 젖히고 왼손은 이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넘기는 기술이에요. 네, 오른 다리로 제 오른 다리 땅을 짚지 마시고 제 오른 다리를 걸어요. 네, 이렇게. 네, 오. 이렇게. 다리 거는 거 자체가 약간 힘 작용적인 선수들의 이제 체형이 다 다르고 힘이나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급이 낮은 선수들한테 미씨름 손기술로 하는 씨름이 많이 나오고 점점 위로 갈수록 이제 허리깨술 들배직이나 이런 기술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게 잡아 보면 상대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기술을 해야 될지 상대의 중심이 너무 뒤로 빠져 있는지 앞으로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기술을 배우면 그게 보여요. 신세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심자들을 데리고 그걸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네. 팀. 저 오른발 들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른발 달리면 지내시는 거예요? 네. 시작. 이거예요. 아, 시합 때는 기술 걸면 제대로 밀어야지 끝까지 안 하면 살아나거든요. 중심이 다들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같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끝까지 해야 돼요. 중심이 제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밀리면 실은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붕 날랐다는 게 제가 막 되게 가볍지 않거든요. 네. 근데 붕 나른 느낌은 되게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런 프레임을 해서 어깨를 밀면서 최대한 갈 수 이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